네, 안녕하세요. 메르츠 자선형의 조니 대표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요. 그 남양주 산해조리원에 왔어요. 저희가 제가 유튜브에 옛날에 올린 적이 있죠. 그 전국의 산후조리원에 다 연락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는데 오늘 남양주에 한 드림맘 산후조리원이라는 그 데에서 그 원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를 새로 낳으신 분들의 대상으로 강연을 요청해서 오늘 왔습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비가 너무 억수같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요 근처에서 바이러스 환자가 소아과에 생겼다고 그래서 좀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. 그래도 꽤 많이 오셨고 다 좋아하셨고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. 첫 번째 산후조리원에 온 것.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유튜브를 올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이 사장님, 그 주인 되시는 분, 원장님도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여기 그 버스입니다. 경제동립 버스. 산후조리원 처음으로 같이 왔고요. 연락을 주시게 돼서 저희는 너무 감사했거든요. 아, 그 의원님 유튜브 이제 방송 유튜브, 많이 하시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예, 네. 그 조리원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맞아요. 해서 예. 예, 좋은 취지이신 것 같아서 아유 너무 보고 바로 연락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태인은 13살부터 예. 투자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 살 때부터 투자하자 그런 취지로 그 산후조리원에 연락을 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첫 번째 방문한 네. 산후조리원입니다.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고 네. 네. 근데 그 따님이 계시죠? 네. 언제 태어났습니까? 올해 1월입니다. 아 올해 1월. 그래서 네. 마침 잘 됐네요. 그래서 저희가 옷도 하나 선물해드리고 그리고 애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예, 좋은 것도 선물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요. 네. 네.